자, 연습 문제 봅시다. 1번.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계수. 자, 일단은 분자는 x 플러스 1은 0 이상 돼야 되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 이상. 분모 3 마이너스는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 되면 안 되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상 3보다 적다가 되죠. 정수 x의 계수는 마이너스 1, 0, 1, 2, 4개가 되죠. 2번. 자, 요거는 유리화를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분모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고,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는 하면은, 요, 마이너스 있죠, 그죠?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를 제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자, 1로 보면은, 왜냐면, 1, F1 하면은, 마이너스 어차피 나올 거고,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것도 마이너스 나오니까 2를 넣으면은, 플러스하고 묶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로다.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갑니다. 99를 넣으면 루트 99 빼기 루트 100.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그러면 9가 되네요. 5번. 3번. 자, 4 마이너스 2x가 일단은 0 이상 돼야 되고,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 이상 돼야 되고, x가 2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2, 1이죠. 자,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이게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자, 이거는 y는 루트 2x를 그죠? 팽이동하고 또 원점 대칭 이동한 거죠, 그죠? 맞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0을 넣어보면 일단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됐죠? 자, 마이너스 루트 2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이거 y축 대칭 이동했죠, 또. 그죠? y축으로 또 이렇게 대칭 이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3번에 기억은 안 됩니다, 이거는. 부호가 틀리잖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니은 그래프는 x축과 점 2분의 3, 여기서 만난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y 대신에 0을 넣으면 되죠. 0은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넘기갖고 제곱하면 1은 4 마이너스 2x. 2x는 3. x는 2분의 3. 맞네요. 이사보면 지나지 않고 x가 2 이하고 지역은 1 이하이다. 아, 니은 디귿 리얼이 맞습니다. 4번. 최대값이 2.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또 그려보면 되죠. 3, x가 3분의 2 이상이죠. 3분의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5죠. 됐죠? 2이죠. 그리고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최대값이 2. 2 이상 이랬는데, 2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2를 넣어봐야 되겠죠, 그죠? 2를 넣게 되면은, y는 루트 4 마이너스 5. 이래 되고,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 2가 여기에 되죠, 2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2고, a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니까, 그죠? 이렇게. 최소값이 m, 최대값이 2랬습니다. 최대값이 2. 그럼 a를 넣었을 때 2란 소리죠? a를 넣었을 때.
그러면은 2는 루트 3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 7 7은 3의 마이너스 2 제곱 루트죠. 제곱하면 49는 3의 마이너스 2 3a는 51 a는 17 자 a가 17이면은 여기 17 2하고 17 됐죠. 뭐 이거 끝났네. 이거로 끝나고 그 다음 최소값이 m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값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이, 마이너스 3이 그걸 최소값이네. m은 그냥 그겠네, 그죠? m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답은 14가 되죠. 답 3번. 자, 5번.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y는 루트 a. x 마이너스 2.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x 분의 40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10. x가 요 10일 때 y는 4죠. 그죠? 그럼 요것도 x는 10일 때 4가 되면 되겠죠. 4는 루트 a 곱하기 10을 넣으면은 10 빼기 2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6은 8a, a는 2. 답 2번입니다. 자, 6번. 쿼터 때 ABC, 값을 구하여라. 일단은, 마이너스 2가 보이죠? 그럼 C가 마이너스 2란 소리죠? Y는 루트,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루트,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0 뭐 b는 뭐 3a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됐죠. 그럼 0,1이잖아요 그죠? 0,1을 또 지나야 되냐. 그럼 1은 0을 넣으면 루트 b 마이너스 2 3은 루트 b b는 9죠. b는 9가 되면은 b는 9는 9는 3a a는 3이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ABC 곱해는 3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54 자 7번 자 요거는 다 이걸 전개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싹 사라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f g의 역함수에 f3의 값을 넣어서 되잖아요 그죠. f3은 여기서 f3은 u 2 3이 되는 거죠. 그럼 g의 역함수에 3을 넣어서 되고 이것은 또 k를 두면 되죠 그죠. 그럼 gk는 3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k를 넣게 되면은 루트 2k 마이너스 1은 3 2k 마이너스 1은 9 k는 5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자 8번 정의역이 x가 a 이상 y가 b 이상일 때 역함수는 x는 3일 때 최소값입니다. 역함수는 이렇게 하면 되죠. x는 루트 y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죠. 그 다음에 넘기고 난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b의 제곱은 y 마이너스 a가 되고 y는 x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a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b, a 자 이 그래프가 b, a 꼭지점이 b, a를 이렇게 찍고 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금 x가 b 이상이죠. 지역이 이쪽으로 왔고죠. x가 b 이상이 되잖아요. 정의역이.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b 이상이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수값을 가진 그럼 B가 뭘 때입니까? 3일 때, 그죠? 3일 때 제수값 A는 2다. 이거 바로 제수값일 거예요. 그죠? A 빼기 B, 마이너스 1이네, 그죠?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답 2번. 자, 실전 1번. 이때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D는 1이다. 이렇게 뭐 주지 있네. PQ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PQ의 기울기는 C-A분의 D-B잖아요.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A를 대입하게 되면은 B는 루트 A고, 그죠? A를 넣었을 때 B가 됩니다. 그죠? C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되죠. C를 넣었을 때 D가 되니까 D는 루트 C, 이렇게 되네. 됐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B하고 D를 바꿔주면 되겠네. 여기다 대입합시다. D 대신에 루트 C, B 대신에 루트 A, C-A.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양수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죠. 자,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고, 루트 C 플러스 루트 A,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 이게 되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루트 C 플러스 루트 A분의 1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뿅 갖고 왔고, 보면은 B 대신에 루트 A, D 대신에 루트 C, 이 한 게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C는 2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이 되네요. 2분의 1입니다. 자, 2번. 1이 됩니까? 일단 C가 0보다 크네요. 그죠? C가 0보다 크고, 이쪽 방향이니까 A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저거 루트 A로 묶으면은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X는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이거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0보다 크게 되려면은 결국 A가 양수기 때문에 B는 음수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 A 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0보다 작죠. 그러면 음수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가 지금 뭡니까? C가 지금 양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루트 C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X는 C분의 B, 이게 어디 위치했냐면은 지금 C가 이거 양수고 B가 음수잖아요. 그죠? 이거 음수죠? X는 음수, 음수에 있어야 되니 그러면. 그죠? 음수에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네. 음수 있고, 음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C는 이거는 지금 양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되네요. 그래서 2번이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자, 두 점에서 만난다네. 그럼 누구랑 만납니까? 루트 X-A 더하기 1은 X를 만나겠죠. 그죠? 그러면 넘기면서 제곱합니다. X-A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A는 0. 자, 이렇게 되고. 자, 만나는 두 점, 이렇게 되고, 두 점이 있다면 여기가, 여기를 알파, 코마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 코마 베타라 합시다. 가령 뭐, 베타가 더 크다 합시다. 자, 그렇게 하면은, 두 근의 합, 그죠? 두 근의 합은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 되죠.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A가 되고, 그리고 두 교점 사이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루트로 씌운 게 루트 2란 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되죠.
그럼 이거 2 되니까 루트 2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루트 2. 근데 이제 우리가 베타 크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1한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1 하면 되겠죠.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고 그리고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요걸 이용할 수 있죠, 요거. 그죠?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되면 되죠? 이걸 이용하고 저걸 구하, 이렇게 하고 이거 구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변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1은 이거는 9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죠? A는 1이죠. 그죠? 그래서 A는 1을 구하게 됩니다. 자, 4번. 이거 별표 4개. 무리함수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자, 일단은 이거 y 자체가 0 이하가 돼야 되죠. 이거는 항상 음소되니까 그죠. 그리고 범위는 1 마이너스 x제곱이 0 이상 돼야 되고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할 필요 없네. 참 그냥 마이너스 곱합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하 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 이하 되고 마이너스 1 이상 x가 1 이하 되네. 증이역은 치역은 이제 조립해 보죠. 두개 구했습니다. 일단 구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놓고 제곱을 하게 되면은 y 제곱은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이 되죠. 중심은 0,0. 되는데 범위가 1이 되고 y가 0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려야 될 부분은 요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럼 요거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되죠? 그래서 요것만 되고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서로 다른 부중에서 만나도록 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항상 그 일정한 곳을 또 지나죠. 그걸 아래쪽 뭐라는 K와 관계없이 하면은 X 플러스 1이 되고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죠. 그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항상 그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지나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자, 이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죠. 이때 K의 역할은 기울기죠. 그죠? 이때 K 값은 1,0을 지날 때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그죠? 됐습니까? 지나지, 당연히 지나지. 1,0을 또 지나야 되잖아요. 1,0을 넣읍시다. 그냥. 요거, 여기 2점. 요 점은 그냥 우리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 점으로 해야 K 값이 나오잖아요. 1,0. 0은 1 넣으면 K 플러스 K 마이너스 1. K는 2분의 1. 요거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네. 그죠? 2분의 1일 때 하고 점점 작아지다가 딱 1이 되는 순간, 그죠?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 만날 때는 K는 뭡니까? K는 0일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됩니다. 같으면 안 되고, 그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리고 K는 2분의 1 이하가 되면 되네. 이렇게. 그래서 0보다 크고 2분의 1 이하가 됩니다. 됐다 됩니다. 별표 4개. 자, 수고 많았고요. 이제 좀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만 하고 고등부 그다음에 경우수하고 준율과 조합인데 시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